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농어촌 주택 취득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택에 대한 취득 기간 중에 한 채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앞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때 이 나중에 취득한 일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선취득했던 그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